자, 롤드컵 결승 T1 진출. 어? 야, 이거 안 된다며. 젠지가 졌어요. 리얼? 예. 그래서 역대급 경기였던 거예요, 어제가. 3-1로. 와, 진짜? 아니, 페이커 지는 애라며. 페이커가 나간 경기야? 리얼? 와. 하이라이트 다시 봤었거든요, 아까. 잘하더라고요. 진짜? 주사 6 떴어요, 이번에. 주사 6 떴어? 아니, 페이커 마지막 소식을 내가 이제, 난 아무래도 좀 이제, 제가 뭐, 얘기했지만, e스포츠 포함해서 그냥 다 경기를 보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냥 남이 하는 거를, 보는 걸 좋아하질 않아서, 제 성향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접해도 사실 커뮤로 접해요. 저희 팬카페 통해서 이제 그렇게 접하는데, 마지막 페이커의 모습은 벽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막 들이받는 자책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픈 모습을 자해죠, 자해. 자해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페이커 참. 그 사람은 누구나 이제 커리어 하이를 찍으면 이제 오늘 커리어 하이를 몇번한거 봤는지 모르겠네.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에이징 커브라고도 하고. 이게 내려갈 때가 있는데 그 내려가는 그 곡선을 잘 타고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전 진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페이커가 이제 내려가나 보다. 내림막인가 보다. 내림막을 잘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타고 내려가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페이커가 폼이 떨어져서 더 이상 이제 선수로서 뭔가 기대가 되지 않고 뭔가 저 판에서도 이제 약간 이제 외면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의 영역에 이제 다다르게 된다면 너무나도 정말 그 어떤 선수도 만들어낼 수 없는 롤의 어떤 레전드 신화잖아. 그 신화 같은 인물로 나는 페이커가 앞으로 문화체육부 장관도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교수 제 다음 챕터를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난 그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데 그건 좀 왜, 아니 왜, 왜 못해? 왜 못해? 할 수도 있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는데. 아니, 롤 처음 나왔을 때는 이 롤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될 줄 알았었어요, 여러분들? 몰랐잖아. 할수 있지, 왜 못해? 충분히 가능하지.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챕터를 써 내려가도 좋지 않을까. 페이커가 이렇게까지 자책하고 막 머리 쥐어박는 모습은 너무 팬들에게 가슴 아픈 장면이다. 정말, 잘 내려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저번에 페이커 머리 쥐어박는 그 모습 보면서. 근데 이건 진짜 미친 또 다른 레전드네요. 제 롤판을 내가 잘 모르지만. 롤드컵 결승 T1 진출. 이거 제가 얼마 전에도, 야, 롤드컵 뭐 있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뭐, 좀큰 행사 있을까? 2, 3대 남들에게 좀 이렇게 뭔가 큰 이슈 있을까? 했더니 이제 롤드컵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은 저, 올해 어디가 우승할 것 같아? 젠지요, 젠지. 채팅창에서 그때 다 젠지 올라가고, 야, 그 T1은 어떻게? T1은 좀, 점점점 이랬단 말이야. 근데, 젠지를 이겼다고. 이건 진짜. 3-1로. 야. 젠지가 T1 상대로 10연승이었었다고요? 근데 월즈에서는 이제 좀 다르죠. LCK에서는 10연승. 와.
그래서 아 근데 진짜 중요한 경기에서는 확실하게 해냈네. 국제전에서. 와 미쳤다. 이거 빨아지킬 수밖에 없네 진짜로. 롤에서는 저기 페이커가 메펠마 다 합친 거 아니에요? 롤 이 골은 페이커예요. 어 신이지 신. 신이라는 직업도 없어요. 그냥 롤 자체예요. 롤이에요. 와 미쳤다. 아니 하긴 뭐 BMW였나 벤츠였나 BMW에서 저기 우리 차 좀 타주십시오 하면서 예 자기 차 갖다 이렇게 페이커한테 증정해주고 뭐 이렇게 해줬잖아. 그거 자체가 대단한 거지. 어. 아. 진짜 말 안 된다. 어디까지 갈까? 어디까지? 그러면은 이제 결승 무대 결승 경기는 언제 하는 거야? 중국. 네. 어떻게 보나요?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죠. 약간 중국에게 강점기가 또 있었다며. 강이죠. 대화할 것 같아요. 진짜 몰라? 처바르진 못해도 이긴다고? 그냥 사실 젠지 vs T1이 결승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가요? 그렇죠. 와 그럼 따놓은 당상이네? 와 그 정도야? 와 꽁우승까지는 아니라고? 최근에 T1이 진 적도 있어가지고 잘 모른다. 경기 언제 며칠이에요? 11월 2일입니다. 11월 2일? 예. 그날 휴방할게요. 그날 휴방하겠습니다. 예. 토요일 런 때릴게요. 어, 아니 왜냐면 의미가 없어. 진짜 이거 거의 월드컵 그 결승 같은 그런 거라서. 70만 명 봤었어요. 예. 이거 인정해야 돼. 왜냐면 내가 방송해도 내 방송을 안 봐줘. 어, 이거는 도망이 맞아. 차라리 그날 저는 이제 바이크 타고 저 지인들이랑 같이 어디 박투어를 가든지. 심지어 11시에요. 심지어 나랑 방송 시간 겹쳐? 이거는 다 인정해줘야지. 어, 세계적인 그건데 저 자존감 개박살 납니다. 그날 방송 키면. 예. 어. 아 그날은 저 쉴게요. 예, 네, 그날은 저 쉬고 휴방 명분이 아니라 이건 어쩔 수 없어. 네. 오늘도 경기했는데 방송 문제 없었잖아. 근데 그 서사에 큰 저기가 실렸잖아. 롤 결승은 솔직히 좀 크지. 내가 아무래도 인터넷 방송이고 어 맞잖아. 거기다 방송 시간도 겹치잖아. 알겠습니다. 롤드컵 끝나면 형한테 낙수 좀 떨어질걸? 롤드컵 똥이 나에게 온다? 그거는 똥 찌꺼기도 아니고 똥 잔여물? 진짜? 어, 똥가루. 똥가루가 풀어진 물? 어, 똥 성분 물이 조금 오지 않을까? 한 줌도 안 되는 한 꼬집이 올걸? 8명 정도? 어. 그날 롤 좆도 모르면서 그거 똥 받아 먹어보려고 그냥 팍팍팍 하면서 그냥 벼랑간 노력하고 막 페이커 짤 뭐 롤 뭐 봤던. 아 근데 나 그 단기적으로 그걸 배우고 싶지 않아. 왜냐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공감 능력과 어떤 그 내 공감 능력을 활용해서 이 롤 똥을 내가 흡수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될 뿐더러 단기간에 공부해가지고 될 게 아니잖아. 무식은 금방 뽀록나. 어, 단기간에 배우는 것들은
안 될 거라고 난 생각을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휴방이나. 롤 해설 방송하라고? 롤 해설합니다. 캐릭터 나 그 저기 그 챔피언 이름도 몰라. 아 저 두더지 같이 생긴 게 기술을 썼어요. 어 두더지 파기 죽였어요 죽였어요 킬 킬 킬. 아 좋습니다. 미니언을 상당히 많이 잡고 있어요. 골드가 벌립니다. 골드가 지금 골드 차이가 지금 몇 차이나 1.2K 차이. 야 이거 못하지 나. 예. 이 짤 보고 전 약간 윈터의 재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윈터 보면 항상 그냥 뭐 좀 그냥 시큰둥했어요 제가. 왜냐면 너무 말랐고 또 이제 그 약간 저에게 있어서는 그 살짝 윈터가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유아태행적인 그 미끄럼틀 내려와가지고 이 귀신 안한다고 했잖아 그것 때문에 약간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 영역이었어. 그런 어떤 미지의 영역 같은 그런 멤버여가지고 형 카리나 얘기할 땅생 얘기해. 형 윈터 어때? 형 윈터는? 형 윈터는? 김채원 좋은데 윈터는 별로야? 이 형 웃기네? 그랬는데 아, 네. 이거 이음짤은 또 뭔가 또 색다르게 다가오더라고. 약간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한창 이쁠 때 나르샤 느낌도 조금 그러니까 나르샤 상위호환 10상위호환 느낌이 좀 나면서도 아 뭔가 이번 그 앨범 네, 이 노래도 듣고 싶더라니까. 이 무대 의상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매혹적이에요. 예. 어 심지어 백댄서도 이쁘네. 와 미쳤죠. 윈터 진짜 진짜 미친 미모라고 생각해. 진짜 나 약간 고점 같아. 전고점 갱신한 듯한 느낌이야. 항상 어떤 그 염색한 그리고 병약한 미가 있었는데 그런 병약미나 이런 것보다는 뭔가 뇌쇄적이고 매혹적인 뭔가 진짜 페로몬이 좀 느껴진다? 이런 느낌으로 보게 됐어요. 물론 이게 좀 약간 보정을 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예. 겨충이냐고? 아니 뭔 겨충이 왜 나와 여기? 겨겔 그리긴 해요. 아 그 갤러리 글이야? 이 글이? 겨겔 그리긴 합니다. 아 겨겔에서 보았어? 예. 겨드랑이 갤러리? 예. 아 그래서 겨드랑이가 계속 부각됐구나. 겨겔. 아 겨겔에 지금 도배돼 있어? 그러니까 새로운 깨끗하고 하얀 겨드랑이 그들이 찾는 겨드랑이의 고점 전고점을 갱신한 이제 그 모델이 바로 이제 윈터인 거야. 거기 심연이잖아 심연. 겨겔. 뉴겔주야? 아. 원래 있지 뭐 그러니까 있지 글마가 그 겔주였잖아. 그 있지의 예지. 예지 곁짤은 예지 겸만 쳐도 나와. 조회수라니? 겨겔 조회수가 높아 가지고요. 겨겔. 겨겔 19년도 추천수 100 이상 랭킹. 사나. 근데 왜 우리가 심연에 이걸 보고 왜 보고 있는 거? 왜 보신 거지? 네. 나오네. 아 이때는 아무래도 좀 트와이스의 트와이스 핫할 때였네. 나연. 나연은 그 좋더라. 나연도 이쁘던데.
빛나연. 그 러블리즈 지수. 역대 격엘, 겔주들이라고 해놔. 러블리즈의 지수. 그 방송하시는 그분 아니야? 어, 맞네. 와. 맞잖아. 조현. 조현도 진짜 한때 인기 엄청났죠? 예, 명륜진사갈비 모델까지 꿰찰 정도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근데 너무 몸매, 미모 이걸로만 주목받다 보니까 약간 나중에 조금 입지가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해. 왜냐면은 뭐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여기저기서. 근데 진짜 조연은 레전드긴 했죠. SNL도 그렇고. 예. 트와이스 정연. 짤 생성을 못, 이거 좀 브라우저 좀 바꿔야겠다. 아니, 다 보게 되네, 이거. 이거 이래서 격애라나? 이건 좀, 누구야, 여기는? 모르겠어. 겨드랑이 깨끗하네. BJ? BJ 겨도 있어? BJ 겨는 삭제했구만. 예지. 예지가 사실 레전드긴 했지. 이때 격엘이 핫해졌어요. 격엘 사실 일대 진정한 겔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예. 사실 나도 이 짤 때문에 격엘을 접했거든. 그때 웃으면서 뭔 이런 미친 갤러리가 다 있어. 이랬었는데. 쭉 그 이후로도 계속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격엘이. 이나경 사부신 뭐야? 근데 이런 거는 좀 그렇다. 보여주고 싶지 않을 텐데. 예. 예지 노보정 음짤 있어. 약간 그래. 움푹 패어져 있고 탄탄하고 살짝 거뭇하면서 이것이 완벽하다. 이게 쎄하야하고 뭔가 좀 이게 좀 그 비현실적인 그런 겨드랑이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약간 움푹하고 약간 탄탄하면서 거뭇하면서 살짝 거뭇하면서 이런 걸 또 좋아하는 취향이 또 있군요. 미친놈 새끼들. 개 한심한 새끼들. 겨를 실컷 보고 싶으면? 이거는 완전 그냥 겨 종합 선물 세트네. 아니구나. 야구장을 가라고. 좀 별로. 겨슐랭 스타도 있어? 에버글로우 시연. 에버글로우는 처음 듣는 그룹이네. 좋네. 아린. 아린은 어디야?
어? 이거 어, 어. 아이, 어. 약간 꾸이꾸이가 생각나는데? 어. 어, 약간 꾸이꾸이가 생각나네. 꾸이꾸이. 꾸이꾸이 맛있는데. 나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예. 겨이, 겨이. 내절하는데, 우리 너무. 러블리즈 정예인. 어어, 이 짤 봤었던 것 같아요. 예. 아, 내가 좋아하는 라붐의 솔빈이 나만의, 어, 나만의 작은 스트리머처럼 나만의 작은 아이돌이었던 라붐의 솔빈. 또 최근에 또 공교롭게도 라붐의, 예, 그 논란, 이제 그 유리, 예, 그, 이, 그, 유리가 몸담고 있던 그 그룹이었는데, 라붐의 솔빈. 근데 좀 좋아, 약간 좀 언럭키 해리 느낌인데, 뭔가 이게 약간 특정 표정에서 좋더라고. 어. 야, 이거는 너무했다. 야, 이 새낀 고소 먹어도 되겠는데? 아, 이거 좀 너무하네. 어. 아, 근데 진짜 이 정도면 개 깨끗한 거 아님? 이 새끼는 진짜 그 고소 먹어도 할 말이 없겠다. 서른 살 이모래. 에라이 새끼야. 아이돌한테 이모라니. 격엘의 미래 있지. 어. 어, 유나네. 예지. 역시 격엘 여신 예지의 이 전고점은 갱신하기가 좀 힘든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왜냐면 짤도 너무 완벽하고, 어, 그쵸? 하지만 예지의 전고점을 갱신한 이 윈터. 지금 격엘 떡상. 도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심연이긴 하다.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철권의 현실판을 보여준 UFC 무패 선수. 어, 이거 브라이언 기술이잖아. 어, 백스핀 블로우로 두 방 때리는 거. 뒤로 두 번 후방 후려갈기는. 이 기술이 현실에서 적용이 된다고. 나 그냥 백스핀 블로우는 봤는데. 우와! 사라 마고예 도프? 뭐야? 와! 존나 멋있다, 이거. 이거는. 개멋있는데? 와, 빵빵 두 번 때리네. 심지어 가드가 막, 가드로 막았는데, 움직임 보고 이걸 막았는데, 그 반대쪽은 생각을 못한 거야. 와. 저 선수 한쪽 눈이 안 보인대요. 지금? 예. 이거 맞고? 아니, 맞고가 아니라 지금 저 때린 선수가 안 보이는데요. 아,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외눈 파이터야? 와, 존나 멋있다. 마고 얘 타격은 예전부터 맛있게 잘하는데 레슬링이랑 그라운드에 약해가지고 그쪽 보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피지컬로 힘찍누 해버린 건 힘찍누. 존나 멋있다.
와, 생긴 것도 뭔가 좀 약간 도인같이 생겼다. 제대로 때려버리네. 야, 이게 현실에서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었구나. 브라이언 기술. 어우, 제대로 맞았다. 완전 정빵으로 제대로 맞았다. 아오이 소라, 추억의 그 배우. 쌍둥이 엄마가 됐어요. 에? 결혼을 했었군요. 전 솔직히 뭐 아오이 소라에게 신세진 적이 없어서. 예. 몇 살이죠? 나이 저보다 훨씬 많을 텐데. 81년생, 그러니까 81년생이면은 어우, 나이가 많네요. 예. 지금은 그일안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은퇴한 배우는 뭐 먹고 살아? 일본에서 입지도 굉장히 그저 평판도 안 좋다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다들 한국에서 뭔가 좀 이렇게 소통하려고 그러고 막좀 뭔가 그 그런 거 많이 하던데. 팬미팅 같은 것도 막 하고. 돈을 이미 바짝 땡겨놨다고? 그러니까 나도 내가 알기로도 풍속점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뭐 접대부로 산다고 하던데. 보통 접대한다고. 그래도 진짜 한미모 했어, 그죠? 예. 여자가 제일 이뻐 보인다는 순간. 김태희. 와우, 여자가 울때 제일 이뻐 보인다고. 박보영. 손예진, 전지현, 배수지, 한지민, 송혜교, 해리, 김태리, 김지원. 김지원이 진짜 핫하더라. 여자들이 엄청 좋아하던데, 김지원을. 눈물의 형이 그렇게 재밌어요? 근데 나도 내가 봤을 때 랄프 너는 진짜 남성성을 상실한 새끼 같아. 그리고 눈물의 형 너는 그 내가 봤을 때 너는 남성성 유사 없는 거예요? 수컷이야. 아, 그럼 왜냐면 남성성 없는 안드로진이에요? 너의 캐릭터에 안 맞아. 그분이에요? 이런 그저 이런 여성성 여성 취향형의 이런 드라마를 보고 재밌다고 하는 너를 보면 나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든다. 왜 여성 취향 드라마죠? 어째서죠? 아, 너 유사 수컷이에요. 뭔 소리죠? 뭐 눈물이야 보는 사람들 남자도 아닌가요? 아니, 너요. 뭐싹다 후보 아니, 중에서 남자도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네. 한소희. 서현진. 울면 눈이 충혈되고 눈매 주위가 빨개지고 볼도 빨개져서 평소보다 예뻐 보임. 이건 이쁜 여자일 때고요. 예. 이거는 배우들이 울 때죠. 조명받고 이게 정해진 어떤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예쁘게 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아는 우는 여자들은 굉장히 표독스럽던데요. 예, 굉장히 표독스럽던데요. 그러니까 이 리액션이 안 나올 수가 없어. 또 울어? 또 울어?
그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아우 막 울면 표독스럽고 막 아우. 예, 죄송해요. 완전 10T라서 죄송합니다. 예, 눈물에 공감이 안 가. 울 상황인가? 약간 정글의 법칙 예전에 레전드 짤 있었잖아. 여자 연예인들 모여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막 잘 안 되니까 그런 무기력함이 좀 있다 있는 어떤 여성 출연자가 우니까 갑자기 옆에서 또 옆에서 울더라고. 정글의 법칙에서 여성 출연자들끼리 막 졸라 울어. 그래가지고 왜 우는지 공감을 못하는 남자 출연자한테 그런 게 있어 여자끼리는 이러면서 울어 막. 그때 느꼈지. 약간 프로토스 같구나 여자들은. 이 신경사기 서로 연결돼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우나. 뭐 남자들이 공감 절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영역대가 있나 보다. 감정선이 프로토스구나.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사실 왜 우는지 몰라. 우니까 우는 거야. 예.